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 이제 5강 기적과 자연 법칙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길게 안 하고요. 저도 짧게 지금 이제 오늘은 좀더 이렇게 계속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강의가 밀리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자주자주 올려드리고 또 시간도 많이 안 잡아먹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게 딱 거기서 이제 8장이 됩니다. 책에서는 8장이에요. 8장의 기적과 자연 법칙 편을 이제 오늘 다뤄볼 텐데요. 제가 이제 요약한 그 버전을 갖고요. 이제 그대로 읽어가면서 할게요. 오늘은 이제 그 하얀 칠판에 제가 막 낙서하는 방식보다는 제가 요약한 버전에다가 좀더 추가하거나 낙서하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잘 나오고 있나요? 잘안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저 구성탱이에다가 제 얼굴 집어넣어놓긴 했는데. 자, 어쨌든 한번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장에서 루이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연 법칙에 대해서 이제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자연 법칙에 대해서 기적과 자연 법칙이 정말로 상충되는 건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기적과 자연 법칙이면 완전 상충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이스는 오늘 이 부분을 깨버립니다. 오히려 자연 법칙이 더 법칙스러울 때 그것이 결국 기적이 자연 법칙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의 원칙 안에서 기적이 어떻게 그것을 덧대게 되는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 자연 법칙을 깨지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연의 성격 자체가 초자연적 간섭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라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어떤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자연의 성격 자체가 초자연적 간섭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자연의 원래 성격이 초자연적 간섭을 받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연은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인간은 그중 많은 것을 발견해 왔죠. 예, 그동안 많이 발견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근대 과학의 발전이니까요. 그것들은 서로 그리고 짜임새 있게 우리는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니까요. 이번 장에서는 자연이 범하는 실패나 부정확성이었던 문제, 우발적인 변이 문제는 논외로 한다. 즉 얘는 빼고 이건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자연 바깥에 어떤 힘이 존재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저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힘이 간섭할 경우, 신이 간섭할 경우에 자연 안의 전체 자연 체계의 규칙적인 진행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본질적으로 과연 부조리한 것인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떤 힘이 간섭을 해서 자연 안에 전체 자연 체계 어떤 규칙적 진행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본질적으로 부조리한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결론은 뭐예요? 부조리하지 않음을 루이스는 논증을 하겠죠. 그 목적의식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루이스가 이 자연 체계의 규칙적 진행 안에도 이 힘의 간섭이 결코 부조리하지 않은지를 밝혀내는지를 오늘 짧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자연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루이스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도 좀 같이 따라가 볼게요. 중요한 예시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자, 그래서 자연 법칙이란 첫 번째입니다. 운이 아닌 다만 관찰자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단순 맹목적 사실들에 불과한 것. 자,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서는 관찰이 되게 중요하죠. 관찰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단순 맹목적 사실들에 불과한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관찰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이란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단순 맹목적 사실들에 불과한 것이 자연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서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자연 법칙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 법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도 당연히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그런 자연 법칙을 뭐 하는 거죠? 관찰해서 나름대로 발견하고 어떤 성질을 부여하는 거죠. 규칙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에도 가까워요. 자연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인간이 알수 있어요. 이 그거 있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태양이 어떻게 운행하는가? 우리가 알수 있죠. 알 수는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가는 전혀 알수 없다라는 게 자연법칙의 특징이에요. 이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학하면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야, 과학은 믿을 수 있어라는 통념을 갖고 있지만, 루이스는 가서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과학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신봉했던 것이 사실은 뭐다? 그냥 관찰에 의해서 발견되는 사실인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법칙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운동하는구나, 태양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죠? 제가 여기서 이 펜을 떨어뜨리면 펜은 떨어지는구나.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적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이건 법칙적으로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떨어지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물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역으로 그러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은 왜 있는데라고 또 물어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우주는 왜 저렇게 운행되고 있는 거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과학자들도 결국은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론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결국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결국은 추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측의 영역은 과학이라고 볼 수가 오히려 없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에서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자연 법칙들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가 연결되냐면 평균치다.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평균치의 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의 토대는 임의적이고 무법적인데, 그러나 인간이 다루는 단위들의 수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 다수의 행위는 실용적 정확성으로, 실용적인 어떤 정확성으로 어떻게 해죠?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될 수 있게끔 틀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건들이란 개연성이 너무 적기에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는 사건을 말하는 게 불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이 너무 없으면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불가능한 사건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책에서도 표현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짧게 요약해서 그렇지, 자연의 토대라는 건 임의적이고 무법적이고,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단위는 막대하니까 그 다수의 행위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 무수한 어떤 군중의 행위처럼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우리의 어떤 틀에 맞게끔 실용적 정확성으로 계산될 수 있게 우리가 포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건들은 개연성이 너무 적어서 또 우리가 보험 통계학적으로 볼때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건들을 불가능한 사건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연 법칙은 기본적으로 평균치예요, 평균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그 동전을 100번 던지면 그 100번 던졌을 때 앞뒤가 될 가능성은 90대 10의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50%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면,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평균치는 어디로 수렴해요? 앞 아니면 뒤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확률로 수렴하는 것처럼 결국은 평균치의 법이 자연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물리학의 근본 법칙은 수학의 진리들처럼 소위 필연적 진리들이에요. 물리학의 근본 법칙은 수학처럼 필연적이라는 거죠. 공이 다른 공을 밀쳐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공이 잃은 운동량은 정확하게 두 번째 공이 얻은 운동량과 동일해야만 하는 것. 그게 법칙이거든요. 그런 필연성. 그래서 물리학의 근본 법칙은 바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이러한 자연 법칙의 필연성이란 결국 단일 사건을 두 개의 절반으로 쪼개고 나서 그 계정에 대변과 차변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인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원래 너무 당연한 것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단일한 것을 뭐두 개로 쪼갰으니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당연히 합쳐 놓으면 다시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 계정의 대차는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죠? 법칙들이란 결국 각 사건은 그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일 뿐이지 어떤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 법칙이 필연적이라고 필연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단일한 사건을 두 개로 절반으로 쪼갠 것. 아까 공 A가 하는 일과 공 B가 하는 일로 쪼개고 나서 그 계정의 대변과 차변을 발견하는 게 전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값을 더하면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 더하기 3은 5잖아요. 여러분, 5는 항상 뭐예요? 2 더하기 3이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이 5인 것처럼 5는 항상 2 더하기 3이다. 이런 당연한 원리 있잖아요. 원래 같은 값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쪼개놓는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 그것 합치면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연 법칙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은 결국은 발견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러니까 아주 다른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루이스가 어떻게 깨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론.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운이 아닌 관찰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어떤 맹목적 사실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운동하는지는 모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론, 기적에 반하는, 자, 첫 번째 이론이 기적에 반하는 어떤 확실성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기적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설령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야, 기적은 절대 있을 수 없어라는 어떤 그 확실성을 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론으로는요. 예,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관찰해온 법칙들이 내일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밀히 말하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내일도 해가 뜨겠지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 아닌 확신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귀납법의 한계가 뭐예요? 정말로 꼭 내일 해가 뜰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럼 우주에 어떤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당장 오늘 밤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법칙이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해온 그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몰랐던 사실에 의해서 실제로 지구의 운행과 운동이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고작해야 지금 몇천 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수십만 년의 어떤 지구를 지금 예측하면서 어떤 우주의 그 과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훨씬 더더큰 역사적 범주에서 봤을 때, 야, 이제 지구와 태양이 부딪힐 때가 됐네. 매번 이렇게 반복돼 왔지라는 어떤 거대한 틀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에 반하는 어떤 확실성도 이첫 번째 아까 그 이론 갖고는 사실상 뭐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기적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런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아까 과학 법칙의 첫 번째 이론으로는요. 지금까지 관찰해온 법칙들이 내일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아까처럼 봐요. 왜 발생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왜 다른 식으로 발생할 수 없는지도 당연히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기적은 일어날 리 없어라고 왜 일어날 수 없지에 대한 근거를 본인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그냥 달리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그래서 가질 수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맹목적인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말하는 건 맹목적 근거지. 그게 오히려 과학적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약 내일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순 없지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거를 과학의 근거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저 경험에 의한 것이고 왜 그러한지 원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예측한 것에 불과한 거죠. 자, 두 번째 이론인 평균치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치 법칙도 자, 동전을 1000번 던졌어요. 같은 결과가 900번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동일한 종류의 것이 평균치 법칙이죠. 동전은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확률적으로 앞면과 뒤면 평균치가 비슷해지면 알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단, 이 상황은 뭐예요? 동전이 매번 똑같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동전을 참 찾고 싶었는데 동전이 저는 하나도 없네요. 근데 아니, 동전이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전에 만약에 어떤 변수, 어떤 무게추가 갑자기 어떤 이상한 무게감을 갖는 어떤 철이나 납땜 같은 게딱 들러붙어가지고 던지면 던질수록 한쪽 무게에 의해서 계속 한쪽 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전제가 깔린 거예요. 동전이 정직한 경우란 표현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 동전이 우리가 예측하는 그 동전일 경우에만 한해서,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평균치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전 한 면에 어떤 특수한 장치가 일어나도 어떤 변수가 생겨서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정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식으로 동전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동전이 원래 동전은 둥글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은 원래 한쪽 면으로 기울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전 그 자체에 대한 원칙은 보는데 동전 어떤 면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이런 불순한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결국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논리다라는 거예요. 평균치 법칙에 기초한 기대들은 자연이 결국 순수할 경우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관찰해왔던 그때 그런 순수함의 어떤 그 변수 있잖아요. 변수 없음. 늘 우리가 예측 가능한 변수 안에서 관찰했을 때는 항상 거기에 맞는 원인과 결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값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기적이라는 것보다 그 평균치를 넘어서는 어떤 변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과 같은 말이다? 자,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이 불순해질 때가 있다는 의미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수한 자연에 어떤 다른 변수가 개입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과학 법칙만으로 기적에 대한 것을 우리는 비판할 수 없다. 세 번째 이론, 자연 법칙은 필연적 진리라는 주장은 언뜻 기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장으로 보이긴 해요. 자연 법칙은 필연적 진리다. 그러니까 필연적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 변수, 간섭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연 법칙이 마치 깨진다는 건 자기 모순이고, 이는 전능한 존재도 할수 없는 일일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러나 이는 성급한 결론이다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무엇이든 항상 뭐가 있죠? 다른 것이 동일하다라면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간섭이 애초에 없다면 같은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역시 같은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다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세 개로 루이스가 나누긴 했지만 결국 다른 것이 동일하고 다른 간섭이 없다라는 조건하에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 실험 법칙이라는 건 동일한 조건이 예상될 때만 그때는 항상 참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참이어야 돼요. 자연 법칙의 실험의 법칙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결과값도 항상 참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간섭이라는 변수예요. 간섭이라는 변수, 실험을 망치는 갑작스러운 외부 변수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루이스가 여기서 이런 사례를 들어요. 그냥 그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이 기적을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할때 실험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그 법칙, 어떤 조건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을 툭 쳐버렸어. 그거에 대한 변수를 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당구공이 있어요. 당구공의 어떤 각도를 큐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당구 좋아하시는 분은 그 쓰리 쿠션 해보신 분 있죠? 그러니까 당구에 어떤 힘을 공을 전해주면, 어떤 각도로 어떤 힘을 전해주면 이 공은 이렇게 돌아가서 재를 치고 이렇게 쓰리 쿠션을 맞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당구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 치는 거죠. 그게 아무리 맞다고 해도 지금 루이스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 지금 당구 게임 안에 있는 룰은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적은 뭐다? 자, 당구 큐대를 자 쳤어요. 치고 흰 공이 쭉 가고 이 각도대로만 가면 되는데 갑자기 어떤 불안당이 나타나서 야, 이 게임 무효야라고 하면서 그 그냥 공을 쳐버려요. 밖에서 들어와서 갑자기 손이 쑥 들어와가지고 게임에 들어와 버렸죠. 바깥에서 게임 안으로 들어와서 이 게임 판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런 변수를 계산하는 게 과학이 아니란 뜻이에요. 알겠죠? 루이스가 말하는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사실상 항상 보면 일종의 어떤 간섭이었고 다른 게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지, 또 다른 어떤 완벽하게 이 게임 자체 판을 뒤엎는, 포커 치다가 이 게임 무효라면서 판을 뒤엎고, 장기 두다가 아이 게임 무효하면서 장기판 뒤엎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예측 변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과학에서는 변수로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라는 건 뭐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물리학자는 어떤 초자연적 힘이 간섭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물리학자에게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를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논증 아닌가요? 보통 우리는 과학자에게 묻잖아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요? 아,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루이스가 듣기에는 그게 어떻게 들려요? 그렇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 당신들이 보고 있는 범주는 요만하거든. 자연이라는 틀 안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가 지금 자연주의 공부했잖아요. 이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이 이 우주 전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루이스가 보기에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자연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부 변수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 간섭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물리학자의 연구 영역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대략 형이상학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뭐 철학자든 뭐 종교인이든 간에. 그래서 자, 이게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법칙이 틀렸기 때문에 계속 기적이 나오는 건 아니다. 아, 그러면 기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법칙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할 때, 루이스가 오히려 오늘 이제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법칙을 기적이 깨트리는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칙은 그 자체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법칙은 옳지만, 외부적인 간섭과 변수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일 뿐, 법칙 자체는 틀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트릴 필요가 없다. 산수의 법칙, 2 더하기 3인
오다라는 것을 굳이 깨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두 그대로 존재하고 그건 앞으로도 여전히 유용한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기적 때문에 무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말 그대로 정말 예상 밖에 예외적인 거거든요. 예외적 현상이거든요. 예외가 반복되면 과학의 법칙도 바뀌겠죠, 물론. 하지만 지금 우리 루이스가 다루고 있는 이 기적에 대한 파트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세계 안으로 개입한 어떤 이 간섭, 특별 간섭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상 뭐다? 예, 반복적인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부분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게 아니다. 삶에서 가끔씩 도둑질과 같은 갑작스런 변수와 사건이 나타날 뿐이고 그 변수 때문에 법칙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밤중에 그래서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고 과학자의 관점에서 기적은 일종의 그냥 조작, 간섭, 도둑질처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용어가 뭔가 좀 부정적이어서 이게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적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들이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요소이고 고려하지 않은 요소예요. 초자연적 힘을 그 상황 속에 도입한다. 자, 그래서 법칙의 필연적 진리는 기적의 발생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는커녕 자, 계속 같은 논리예요. 법칙의 필연적 진리는 기적의 발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초자연이 작용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준다. 자, 초자연이 작용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자연적 상황에 분명 다른 변수가 도입되었는데도 똑같은 예상치가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법칙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 법칙이 있어요. 그 자연 상황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딱 개입을 했어. 그 개입을 했는데 만약에요 똑같은 예상치가 나와. 원래 A다 하면 B가 나오는 게 법칙이라고 보세요. 거기에 만약에 C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C라는 변수가 도입돼서 AC가 됐는데 갑자기 결과가 B값이 똑같이 나와. 여러분 그럼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A면 B이다였는데 A면 B이다라는 법칙이 맞으려면 A에서 어떤 C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왔을 때 그럼 B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게 나와야 되죠. 근데 똑같이 B가 나왔다? 그게 이상한 거죠. 지금 루이스는 그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 상황에 분명히 다른 변수가 도입되었는데도 똑같은 예상치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법칙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야말로 무법적이고 비체계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이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만 예외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고, 예외적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AC가 들어왔으면 결과값은 뭐로 바뀌면 돼요? 그럼 뭔가 BC 같은 걸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값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이고. 이제 제 얼굴이 드러났네요. 지금 잠깐만요. 노트가 잠깐 꺼졌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요약고로 원노트를 쓰고 있는데 원노트가 의외로 또 자꾸 이렇게 튕겨요. 튕기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쉽네요. 늘 어떻게 보면 늘 프로그램이 좋은 듯 하면서도 노트가 자꾸 튕겨요. 이런 단점이 있다. 자, 다시 보죠. 자연 법칙은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못한다. 자연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을 일으키는 애가 아니에요. 법칙은 그냥 우리가 발견한 거라고 했죠. 운동 법칙이 당구공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운동 법칙이 당구공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뭔가로 인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운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법칙을 결국 발견하는 거고 당구공이 어떻게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그 원인 자체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로 인해 운동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운동을 분석하는 거죠. 모든 사건이 순응해야만 하는 패턴이 무엇인지 진술할 뿐이다. 따라서 자연 법칙은 어쩌면 진짜 우주 전체는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보통 자연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우주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는 걸로 자연 법칙을 생각하지만 아까 루이스가 얘기했잖아요.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여기서 이 자연 법칙이라는 건 여러분 이 법칙을 찾아내는 거는 결국은요 뭐예요? 이건 결국 인간의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떤 법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자연 원래 그 자체는 되게 뭐랄까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우리가 뭔가 규칙을 찾아내는 거고 발견하는 거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자연 법칙은 우주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 운동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길도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저 패턴만 패턴을 읽어서 우린 그것이 법칙이다라고 보는 것뿐이죠.
셈만 하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안다면, 자, 돈을 센다, 잘 센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돈을 참잘 세. 툭툭 해가지고 돈을 막 세요. 근데 그 돈을 세면 돈이 만들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연의 원리를 잘 읽어낸다고 해서 자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와 같은 거거든요. 자연 법칙이 운동을 만들어낸다고 그 원리를 파악한다고 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없애거나 창조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그분이 그 지점에 어떤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자, 어떤 물질을 없애거나 창조를 변형하는 건 그분이 그 지점에 어떤 새로운 상황을 창조한다. 그 즉시 모든 자연이 거기에 맞물려서 원래 자연의 법칙대로 또 움직여서 적응시키는 거거든요. 새로운 상황에 어떤 그 장소와 주소를 정해주고 그것이 자기 영역에 자리 잡게 해주는 것. 다른 모든 사건을 거기에 적응시킨다. 결국 그 사건은 모든 자연 법칙에 순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변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이 모든 자연의 법칙에 혼선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루이스가 담배로 여기서 그런 사례를 얘기하거든요. 루이스가 이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줄게요. 제가 담뱃대를 턴다면, 자, 담뱃대를 털었어요. 이는 엄청난 수의 원자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일이 된다. 그죠? 물론 극소한이겠지만 담뱃재만 털어도 담배를 혹시 여기서 누가 핀다. 이 실내에서. 저의 그 수업식 벽이 막 이렇게 방음벽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도 방음벽과 매우 적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이 방음벽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담배를 펴보세요. 이 실내에서 이거 냄새 배겨가지고 난리 나겠죠. 빠지지도 않고. 여하튼 엄청난 담뱃재를 털던 담배를 피던 엄청난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원자의 위치가 막 변형이 돼요. 자연은 이 사건을 근데 전혀 문제없이 소화하고 동화시킬 수 있죠. 다른 모든 사건과 눈 깜짝할 만한 순간에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연 법칙에게 그 사건은 적용할 원료의 한 부분일 뿐이고 실제로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저 사건들의 거대한 폭포 속에 그 사건을 그냥 던져 넣은 것이며 그것은 곧 제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건들에 순응하게끔 된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없애거나 창조하거나 변형시키는 건 그분이 그 지점에 아까 그랬던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떤 새로운 상황을 그냥 창조하는 거다. 자연 법칙은 그러니까 잘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변화의 간섭이 빡 발생을 해요. 어떤 충격이 있겠죠. 하지만 그 충격도 조만간 그 자연의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순응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때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서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됐다라는 건 그건 뭐가 문제죠? 분명히 정자가 마리아의 몸속에 없었어야 되잖아요. 관계를 안 가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를 개입한 거죠. 어떤 정자를 넣어서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기서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 정자를 만든 거겠죠? 마리아의 뱃속에요. 그럼 정자가 창조됐어. 그건 기적이야, 분명히.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자연 법칙이 그것을 잉태하게끔 하고 뱃속에서 자라나게끔 하고 결국은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죠? 출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 자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적적인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르에서 포도주를 바꾸셨는데 그것을 여전히 그 포도주가 있어서 그래서 뭐 먹으면 뭐 영생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포도주가 또 아닌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건 물론 어떤 원자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포도주가 생겼겠지만 화학적 반응으로 그것은 결국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갖고 있고 알겠죠? 아까처럼 기적적 수태는 임신으로 이어지고 영감으로 쓰인 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문 변조라는 정상적 과정을 겪게 되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본문을 쓰는 건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틀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거기에 맞게끔 또 변조가 되죠. 자, 성만찬, 기적적인 빵,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빵을 먹었을 때 그래서 그 빵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위로 내려가서 나중에 그것이 소화되는 거예요. 빵 많이 먹은, 제자가 빵을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빵 많이 마시고 포도주 많이 마시면 예, 그러면 똥 싸러 가거나 오줌 싸러 가거나 결국 소화작용으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 자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루이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적이라는 신적인 예술은 사건들이 순응하는 패턴을 잠시 중단시키는 예술이 아니라 그 패턴 속으로 오히려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들을 들여오는 예술이다. 거기서 적응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기적은 결코 원인 없는 사건도 아니고 결과가 없는 사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원인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의 활동이고 그 결과는 자연 법칙을 따라서 나타나는 거다.
기적의 발생 시간 이후로는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과 자연스럽게 맞물려서 돌아간다. 자연이 실제의 전체라고 여기고 모든 실재가 서로 맞물려 있다고 믿는 자들, 그 자연주의자들이죠. 그들은 기적의 특이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은 실재 안에 어떤 부분적인 체계일 뿐이다라고 그래서 루이스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연은 세계 전체, 이거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부분적 체계다. 결국 자연이라는 복잡한 사건과 기적으로 자연 속에 들어온 특정 사건은 공통 기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에 의해 관련된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자, 기적과 자연을 다시 한번 써보죠. 기적과 자연이라는 이두 가지를 예를 들어 하나의 어떤 실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것 따로 요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적은 있을 수 없어라고 보는 게 이제 자연주의자죠. 우리 이제 기적이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적과 자연의 연관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요 안에 들어 있어서는 기적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봐야 될건이 기적과 자연을 이 바깥에서 봐야 돼요. 이 바깥에서 기적과 자연을 큰 틀에서 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신적 관점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서 이 자연의 법칙과 이 기적에 대한 간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멀리서 본다라면 납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연 안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그 기적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 기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공통 기원 하나님. 그 둘은 그분의 목적과 구상 안에서 참으로 긴밀한 관계일 수 있어요. 긴밀한 관계. 자연과 기적의 두 실제의 맞물림, 이에 둘의 맞물림을 발견하려면 그들의 공통된 이 창조자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알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야 된다. 자연 내부에서는 맞물림을 발견할 수 없다. 기적은 자연적으로는 이전 사건들과 맞물려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청사진 안에는 맞물려 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돼 있어요, 분명. 다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자연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연의 법칙대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방적 방법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고 강요할 수도 없다. 그렇죠?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다른 모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전체적 조화를 계시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루이스는 이런 확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은 정말 단순히 전체적인 어떤 자연과 조화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틀 안에서는 오히려 어떤 그 섭리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보면 섭리라고 하는데 나름의 어떤 그 이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에서 뭔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자연 법칙을 과는 다른 어떤 무언가가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섭리로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 전체적인 조화는 분명히 이 기적이 조화를 계시해 주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덧붙여진 건 기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라면 그런 간섭 행위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수준에서 전체 실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연히 나타내 줘야 된다. 기적은 어떤 시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비운율적 산문 덩어리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가 있어요. 근데 시가 있는데 시의 모든 통일성을 깨트리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김소울 시인의 뭐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영문으로 갑자기 어떤 표현이 확 들어와 버려. 그죠? 그래서 막 거기다가 거기서 갑자기 무슨 헬로우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통일성을 깨트리는 그런 비운율적 산문덩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을 때 시전체를 파괴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적은 그시 어디에도 평행되는 것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게 운율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그런 예전에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런 운율을 분명히 깨트리긴 해. 근데 그러니까 평행되는 것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 법칙, 그 시를 만든 시의 운율과 법칙엔 좀안 맞지만 그 지점에 와서 바로 그런 효과를 냄으로써 그 시의 통일성을 오히려 최고로 계시해주는 지극히 대담한 운율 같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인 거죠. 분명히 튀는데 그 튀는 포인트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를 다 읽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시를 그 시답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루이스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연조차도 기적이라는 사건에 의한 변경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인간이 늘 몰랐을 뿐이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적과 자연 법칙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자연 법칙이 어떤 한계가 있고, 과학이 결코 만능이 아니고, 과학이 어쨌든 그 범주라는 것이, 자연 법칙의 어떤 범주라는 게 사실상 기적과 그렇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오히려 나타났을 때 어떻게 자연 법칙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루이스는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군더더기 이야기, 이것도 되게 또 군더더기 하겠네요. 그래서 짧아도 분량이 좀 짧을 것 같아요. 되게 짧네요. 짧더라도 20분이 되더라도 한 단원씩 차라리 차근차근 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